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아이돌 마스터 플래티넘 스타즈 한정판 한번 구해봤습니다. 국전 한우리에서 제가 현금가로 6만 원을 주고 샀고, 새 제품입니다. 뜯지도 않고. 대신에, 그 카드는, 저도 몰랐는데, 카드를 안 주신 것 같더라고요. 초회판 카드. 물론 초회판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를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저도. 생각도 못 했는데, 다른 BJ분들 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임처럼 보이기도 하고, 노래도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이쪽도 뜯어야 되네요. 포장지가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괜찮으려나? 괜찮으려나? 됐다. 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설명서랑 등급 표시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오! 이건 보여주면 안 되고. 참. 자막 한글화이지만, 네. 음악은 한글화가 안 되어 있죠. This, 뭐로 불러야 돼, 이건. 팸플릿도 있고, 이건 뭐야? 비어 있는 거고. 이것도 비어 있는 거고. 팸플릿. 액자. 이렇게. 엽서인 것 같고, 달력, 이렇게 있네요. 뭔가 풍성한 건 한데, 뭐지, 이건?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죠? 오, 이거는 좋은 것 같다. 팜플릿 해서 하나씩 소개해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일단 팜플릿 하나. 뭔지 모를 틀 하나. 캘린더. 양쪽으로 되어 있는 캘린더 하나. 엽서 하나. 살짝 표면이 좀 미끌미끌한데 이렇게 CD 하나 있고. 노래가 이렇게밖에 없네요. 8트랙밖에 없네요. 좀 많이 아쉬운 부분. 별로 아는 노래도 안 보이고. 본편 CD 하나. 잠시만요. 뒤에 좀 봐야겠다. 이거 엽서가 아니라 이렇게 끼워 넣는 거구나. 포토 프레임. 입수 코드. 코드는 이거고. 맞네요. 다잘 들어있네요. 본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손으로 뜯어야 되나? 일단은 칼로 뜯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포장이 되어 있네요. 한정판인데 본편 일반 편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인체로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한정판 따로 구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이거 파셔도 될 듯? 새품이라고 하면서 옆에다 두고. 코드 있다. 이것도 코드가 오프라인 이벤트 참가 추첨 음모 틴클스타 테마 이렇게 있고, 추첨 응모 이렇게 있고, 이것도 초회판인가 본데? 초회판인데, 그 카드를 안 줬네? 받으러 가야 되나? 이렇게 설명서인데, 안에,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도 있고,
특정 가사집은 해피랑 혁명하쇼 이렇게만. 이렇게 CD가 있고 뒷면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앞면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시 끼워놓고. 아니 초회 특전인데 그걸 안 준다고? 카드를 남 이거 받으러 가야 돼? 아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데. 카드 없이 해서 내가 5만원으로 주고 산 건가? 그럴리가. 코드 유효기간이 2017년 9월 27일까지. 맞네요. 1월 31일까지인 줄 알고 뜯었는데, 다행이네요. 나름. 한정코드. 리스앤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궁금했어요. 아무도, 뜯어보신 분들이 아무도 안 보이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뜯어야 되지? 아, 이건 손으로 뜯어진다. 손으로 뜯어지네요. 그렇게까지 한정판인 느낌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플래티넘 스타즈 발매 당일에 예판넷을 보긴 했는데, 그때 뭐, 당연히 저는 다 팔릴 줄 알고, 뭐, 아이돌 마스터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뭐, 사는 사람도 별로 없던 것 같고, 지금까지 수량도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수량 있는 거 보니까, 딱히 뭐, 리스앤입니다. 리스앤이 맞나? 아무튼 그냥 플라스틱 CD 느낌 많이 나네요. 그냥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CD가 있고, 이거는 그냥 한 장, 그냥 한 장 가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끝이네요. 그냥 디스크. 플스에는 못 넣습니다. 플스에는 못 넣고 그냥 CD, 그냥 일반 CD. 좀 많이 아쉬운 부분. 나머지는 포토. 이거는 뜯고 다시 넣어 놓겠습니다. 포토. 진짜 그거네. 엽서인 줄 알고 봤는데 엽서가 아니네요. 게임. 네, 게임 그거네요. 게임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고, 다시 넣어두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쓸일 없으니까요. 이것도 다시. 아이고 신. 아 캘린더 다시 보관해야 되는데, 뜯은 채로 보관해도 뭐. 포장지가 되게 약하네요. 포장지가 쉽게 뜯겨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좋지 못한 포장지네요. 오우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되게 작아요. 제 손바닥만이에요. 이 정도. 제 손바닥이 큰 걸 수도 있겠지만. 한면에는 네, 일본어 번역 안 돼 있고요. 화면에는 이렇게 캐릭터가 13인 13명 맞나? 13명? 13명 전부 다 들어있는 것 같고, 이것도 종이에요. 플라스틱.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달력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나무 비슷한 느낌의 재질로 해가지고 튼튼하게 세워둘 수 있는 거에 비해서 그냥 종이에요. 프린트에서 그냥 공식 한정판이라는 것 외에는 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것도 그냥 보관행. 이거는 뜯어볼 필요 없겠죠? 네, 더 이상 없네요.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냥, 한정판 그 자체만으로 딱 끝인 것 같아요. 다시 넣어두겠습니다. 한정판 그 자체로 끝인 딱 그런 느낌이네요. 아쉽게도. 자. 다시 잘 들어갔고,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건 그냥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만 해두고. 뭐, 일단은 해봐야겠죠, 게임. 근데, 저작권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뭐, 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 혼자판이니까요. 한정판이니까. 할 게임은 뭐, 제대로 한다는 생각도 있고. 애초에 아이돌 마스터 2에서 3가 아니라, 플래티넘 스타즈로 간 거라서, 여기 쪽은 살펴보니까 그냥, 서비스 게임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봐야지 알겠지만, 나도. 네, 솔직히,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애초에 리듬 게임도 필요하긴 했어요. 저도 리듬 게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스트리밍, 영상 녹화. 저작권이 문제네요. 음악 저작권이.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음악 저작권이 걸리면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황은 뭐 생방송으로 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진짜, 하늘이 거기 너무 안,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반다이 남코에서 내주는 것 중에 한 초회판으로 구매를 하면은, 카드를 줘요. 저번에 제가 다크소울 3 때, 그 카드를 받았었는데, 그 카드를 못 받았어요, 제가. 한우리에서. 이걸 살 때. 되게 싸게 파시는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사야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사버렸는데, 네. 카드를 못 얻어서 되게 좀 아쉽네요. 진짜. 카드를 따로 구해야 되나? 아니면 한우리에 전화를 해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되게 좀 길었네요. 잡소리도 길었고. 뭐또 따로 뭐 한정판인데 좀 많이 조촐하죠. 코드 일단 의상 코드는 두개 주고 그 뭐냐 추첨 이벤트 해가지고 현장 오프라인 이벤트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번 설에 28일 29일에 뭐 했다고 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추첨 이벤트였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앨범 CD 말고는 더 이상 꺼낼 건 없을 것 같고, 앨범 CD 한번 듣고, 뭐, 플래티넘 스타즈 플레이하고, 코드 입력하면은, 되는데, 이게 좀 별로. 이거를 왜 이렇게 포장을 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거는 진짜 좀 비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포장하는 건 좋은데, 그림 넣어준 건 좋은데, 그냥, 이거 좀, 종이 좀. 물론 이거는 종이가 아니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필름지 비슷한 느낌이라서 괜찮긴 해요. 근데 괜찮긴 한데 진짜 네 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좀 되게 좀 잡소리 길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